자, 안녕하세요. 웰니스 병원의 강도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치루에 대한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루는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항문 샘이 한 10개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점액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대변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설사를 많이 하거나 하면은 항문 샘에 대변이 거꾸로 대변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대변이 들어가서 감염이 돼가지고 항문 농양이 생기게 됩니다. 농양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터져 나오거나 들기에서 배농을 하게 되겠죠. 저기에서 배농을 하게 되면 저기 일단 농양은 났습니다. 났지만 그 대신 저기에 배농하고 나서 다시 이 구멍이 다시 항문 샘이 다시 열리게 되면은 한 저기 배농 후에 한 70%에서 치루로 진행이 됩니다. 재발이 아니고 치루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치루는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 치루관이 있겠죠. 여기 항문샘이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자꾸 대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제 길이 생깁니다. 이게 치루관이 치루죠. 치루다. 이 치루를 수술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관략근이 내관략근이 있고 외관략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관략근을 다 절개를 해야지만 치루관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치루관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관략근이 손상을 입게 되고 대변 실금이 치료 수술 이후에 약 한 30-40%에서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치료 수술을 하는데 관략근을 보존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수술 이후에 관략근이 다쳐가지고 수술 이후에 대변이 새면 그것을 실패하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관략근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잠깐 어떻게 하면 관략근을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